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17년도부터 운전직 준비를 하는 마산중앙고시학원에서 매년 실강을 듣는 김도일입니다. 17년도면 공부를 하신 지가 한 4년 정도 되셨네요. 4년 정도 되셨는데 마산중앙고시학원이면 아마 제 수업을 실강으로 듣는 분인 거네요. 2017년도부터 같이 시험을 준비한 진형은 2018년도에 합격을 하여 창원시 9급 운전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아, 형님은 합격을 하셨군요. 저희 집하고 반대네요. 전 제가 동생하고 같이, 이건 사연 없는 건데, 제가 동생하고 같이 고시공부하다가 제 동생은 합격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직 변호사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뜻한 바에서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건 여담이었습니다. 너무 부러워서 혼자 열심히 공부하며 친형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딱히 사연이라고 할 건 없지만, 매년 사회 자동차 구조 원리 과목은 항상 95점이 고득점이 나오는데, 도로교통법규는 이용하 교수님의 트리노트와 책으로 한눈에 잘 들어와 외우고 있긴 한데, 그런데 모의고사나 실제 시험장에서는 실수가 잦아 평균 점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시간에 쫓겨 난독증처럼 잘못 읽어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례적입니다. 그죠? 보통은 뭡니까? 도로교통법규는 고득점을 하고, 뭐, 아니면 사회나 구조원리를 상당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예, 이분은 또 특이하게 사회나 자동차 구조원리는 고득점으로 꾸준히 나오는데, 도로교통법규가 점수가 생각만큼 잘 안 나오는데, 이건 모르신다기보다 이제 질문하신 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뭐 항상 우리가 그렇죠. 준비할 때는, 연습할 때는, 모의고사 칠 때는 상당히 잘 치는데, 뭐합니까? 실제 시험장에 가면 이게 너무 지나치게 긴장을 해가지고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저도 항상 늘 강의를 하고 또 늘 준비를 하고 하지만 또 수업하면서 늘 또 실수도 하고 또 막 그 말이 좀 잘못 나가기도 하고 그 여러분들한테 따끔하게 질책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카페 내는데 보면 또 이게 제가 말 잘못한 거, 말 실수한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또 잘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조언. 제가 볼 때는 이건 역으로 생각하시면은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한다는 말은 시험 치면서 계속 실수하는 것을 잘 체크하는 거죠. 잘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럼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실수를 자꾸 반복하시는 부분들은 보면 실수는 누구나 하거든요. 하는데, 근데 합격하는 사람과 합격하지 못한 사람, 고득점 받는 사람과 고득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실수한 부분을 안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하니까 안 찾아보거나 아니면 그걸 다듬어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넣는 과정, 이런 걸 좀 소홀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늘, 이제 뭐 저도 사실 그런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늘 또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왜? 보면 알거든?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다음에 나오면 잘할 거다라는 마음만 목적을 머릿속에 넣고 꼼꼼하게 정리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사실은 잘 안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왜 틀렸는지에 대한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아 이거 왜 이렇게 자꾸 틀리지? 보니까 알겠다. 내가 아는 건데 틀렸다. 아는 건데 틀렸다. 이렇게 하고 그 수준에서 끝나거든요. 그 수준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꼭 정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법규는 어떤 뭐 심오한 뭐입니까? 심오한 내용을 어떤 이론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딱 보는 순간 뭐입니까? 열 문제니까 이거는 사실 솔직히 하면서 5분 안에 또 빨리 하면 3분 안에 다 풀어내야 됩니다. 왜냐? 법규의 시간을 줄여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사회나 국사나 국어나 시간이 많이 드는 과목들 있죠? 그걸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 그건 평소 때 연습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틀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가 반복되는 건데 그건 모의고사 때 계속 반복하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근데 아마 이제 그 실수가 어디서 실수가 되는지 꼭 정리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법규 부분은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어떻게 보면 대신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해야 될 부분과 암기해야 될 부분들 있죠. 근데 보통 그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막판에 이해해야 되는 부분을 암기한다고 열심히 보고 있고 또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될 때까지 본다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그게 막 혼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 치기 일주일 전, 뭐 지금 일주일 전이니까 이 말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전, 시험 치기 3일 전, 이틀 전,
아니면 시험장에 현장에 가서 그날 오전에 내가 뭐 보겠다 이런 것들을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그리고 시험 치기 직전에는 여러분들이 늘 틀렸던 거 잘 체크했던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수한 부분은 그냥 실수하고 거치는 분들은 시험장에 가서도 실수하지만 그 실수한 부분을 잘 체크했다가 실수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막판에 보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게 필요합니까? 막판에 보는 게 중요하죠. 막판에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됐고요. 결국은 이제 숫자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외워야 되는 부분이죠.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죠. 뭐 정신만 먹고 가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마음가짐을 잘 다지시고 그래서 긴장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지만 또 마음 때문에 이게 또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도 그런 부분들도 감내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좀 자주 해보고 하기 전에 해보는 게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은 뭐 복교만 조금만 더 잘 나오시면 뭐 합격권에 들어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 고려해서 보시고요. 예, 그래서 일단 이 두 번째 분은 드시고 드시고 긴장 풀고 힘내시라고 우리 스태프분들께서 상품을 치킨 세트로 정시만은 아니고 치킨 세트 먹고 든든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러 가시면 실수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뜻으로 아마 상품을 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사연자분께는 치킨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